자, 그다음에 외적인 요인인데요. 주변 사람들의 심리적인, 이제 심적인 지원, 그다음에 경제적인 도움이나 지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잘 살아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인이 됐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전혀 모르는 타인이나 길에서 만난 사람이나 또 이제 이런 대상들, 심지어 중국 공안이라든지 또 이제 남한에 오니까 이렇게 세터민, 그 요즘 용어가 조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북한 이탈 주민 세터민 하잖아요. 여기 그 인천에 있는 그 남동구에 그 세터민 분과가 있어요. 거기는 여전히 세터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북한 이탈 주민으로 통일할까, 세터민으로 할까, 세터가 좋다, 세터민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세터민 지원 정책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잘 살아나게 됐다. 그리고 또 시집이나 친정의 도움, 그다음에 남편의 지원. 근데 이제 그 한족 중에서도 굉장히 아주 인격적이고 훌륭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또 이제 제가 아는 한 분은 중국에서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북한에 따님이 둘이 있었는데 그 작은 딸이 이렇게 홍수 수해가 났을 때 떠내려가서 목숨을 잃었대요. 그 얘기를 이제 그 중국에서 다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소식을 들은 거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근데 한족이 큰 딸을 그 이제 자비를 드려가지고 그 한족 신랑이 북한에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도록 그렇게 주선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남한에 와서도 그 한족 신랑도 같이 오셔서 사시는데 그 지역에서도 그 이제 그 일대 지역에서도 슈퍼마켓 주인이나 뭐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그 남편분을 굉장히 칭찬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주 좋은 인격자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댁에서 이제 인터뷰하면서 점심을 차려주셔서 밥을 먹었는데 그거를 북한 말로 깐지다고 하나요? 알뜰하게 살림을. 깐지다고 하죠. 예. 네. 아주 말씀도 정말 잘 하시는데 음식도 어쩜 그렇게 막 맛있게 해가지고 이렇게 손님도 대접하고 살림을 어느 정도로 잘 하시고 이렇게 꽃을 이렇게 가꾸셨는데 그 양란 있잖아요. 서양란. 그 동양란 말고 서양란은 꽃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근데 그 서양란을 집에서 이제 누가 선물 준 거를 집에서 잘 돌보셔가지고 막 꽃이 환하게 피었더라고요. 저는 그거 서양란 집에서 그렇게 꽃 피운 분 거의 못 봤거든요. 네. 그 남편의 지원 이런 것들이 외상후 성장을 이룬 요인이었다. 제가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보니까 여기 스트레스 대처, 또 성격 강인함, 인지 과정은 생각하는 거죠. 나 지금 죽어버릴까? 근데 아니라 그게 아니라 살아야 해. 그죠? 멈춰서 생각하는 거. 그리고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소망. 또 이제 가족 사랑, 자신의 재능. 아까 그 뭐 매주 장사, 된장 장사, 고추장 장사. 그죠? 또 신앙의 힘. 이렇게 외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지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이건 이제 가족적인 요인을 좀 더 확장시킨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들이 계실 때 이제 외부에서 남한의 어떤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은 이렇게 사람이 우리가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까이 있어주고 어려움 있을 때 돌봐주고 관심 가져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분들이 더 잘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요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외상 경험 이후에 성장을 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이제 외상 후 변화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의 필요 이전에 먼저 내 자신의 진솔한 삶을 이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내 존재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또 나에게 강한 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 이런 측면들이 자신에 대한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고마움이라든지 감사, 사랑, 긍지 이런 긍정 정서가 생겼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치관 변화예요. 이제 이렇게 지나간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는 언제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제 잠자리에 누워서 잠이 안 드는 밤이 있어요. 그때는 모든 견인들이 좀 고요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드러나게 되죠. 이때 과거에 대해서 나에게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 길을 거쳐온 것은 나에게 정말 이게 도움이 되는 일일까?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과정 속에서 북한 체제에 대해서 염증이나 실망감도 생기고 또 북한의 사상이나 수령 이야기가 허황됐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되면서 이 사회나 세계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180도 다르게 바뀌게 되고 또 이제 이거는 그 중에 한 12분 중에 한 3분 정도 신의 존재에 대한 갈망 또 신앙으로 삶 전체를 해석하게 되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애 원인, 그러니까 우리가 좀잘안 되게 하는 어떤 원인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촉매제, 뭔가 시약을 넣으면 더 활발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모닥불 피울 때그 뭔가 더 불쏘시개에 대해 역할을 하는 게 알코올이라든지 석유나 이런 것도 한 방울 넣어주면 불이 더확 일어나는 것처럼 촉매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상 경험 이후에 오히려 성장을 경험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온전히 이해하고 싶다면 이렇게 외상을 경험한 다음에 아픔을 경험한 다음에 부정적인 변화가 있고 더 나빠지는 측면들이 간혹 있는데 그러나 잠재적으로 긍정적인 변화의 측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분은 성장의 진통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 시선으로 받으리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북한 이탈 주민들이 단지 생존만을 위해서 탈북하느냐? 그렇게만 보지 않고요. 자아 실현 욕구를 가지고도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아주 의미 있게 만들어 가기 위한 이런 과정을 지금 갖고 계시고 긍정적인 측면을 지향하는 그런 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과제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런 변화의 측면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려움을 경험한 다음에 내가 결단력 있는 어떤 변화를 내가 갖게 되었다. 그리고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세계에 대해서 관점이 바뀌고 내 삶에서 감사가 늘어났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뭐가 중요한지. 저희도 저의 막내 동생이 저랑 7살 차이고 지금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동생이에요. 근데 여기가 기러기 가족이었는데 막내 동생한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외아들이 그냥 자다가 갑자기 부름을 받고 하늘나라로 갔어요.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대학생인데. 그게 이제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가족들이 굉장히 큰 혼란에 빠졌어요. 저도 굉장히 너무 슬프기도 했지만 너무 당황스럽고 그리고 가장 이렇게 밀착 관계에 있던 왜냐면 이제 동생이 일본에 있다 보니까 저희 친정 부모님이 이 아이를 거의 돌보시고 키우셨거든요. 그러니까 친정 엄마가 이제 위급 상황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바짝 옆에서 엄호를 했는지 몰라요. 굉장히 바깥 아주 바짝 붙어서 하고 밤낮으로 들여다보고 전화드리고 이렇게 해서 심적으로 또 어떤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하면서 가족들에다 똘똘 뭉치게 됐어요. 이 소중함을 존재의 소중함을 알게 된 거죠. 깊이 있게. 그러면서 우리 막내 동생은 오히려 이제 지금 이제 아직은 몰라요. 아직도 많이 아프니까 그걸 어떻게 사람이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보면 조금 더 약한 사람들 쪽으로 이렇게 마음의 관심이 바뀌어져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품어주던 이 가슴이 품이 있잖아요. 근데 이 품은 빈 채로 놔둘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그 품에 이 땅에 많은 돌봄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제 여동생의 품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아프리카의 아이들도 많고,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굉장히 돌봄받지 못하는 가난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부모님도 안 계신 아이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전제 동생이 좀 많이 안아줬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물질적이든 아니면 심리적인 측면이든 어떤 시간을 내서 그들을 찾아가서 봉사를 하든 그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마음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시간 경과에 따라서 증상이 점차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많이 너무 외상 경험 이후에 안 좋아지면, 그 외상 경험 이후에 안 좋아지면 심해 치료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되죠. 대부분은 완화가 된다. 자, 그래서 탈북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비전이나 가능성을 여는 그런 기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화된 여성성, 이제 이거를 이제 모금 요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사회 정의함을 살아가는 요인으로 이제 활용을 하시더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맨 뒤에 상담적인 함의성 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실제로는 아직은 이제 상담을 전공하신 분도 계시지만 아직은 상담의 맛을 보고 계시거나 실제로 지금 이제 상담하고 계신 선생님도 계시지요.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측면들을 이야기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또 생각 또 그 심적인 자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외상이 극복이 된다. 그리고 외상 경험 이후에 자신에 대한 인식이나 또 감정, 대인관계, 가치관 변화를 분명히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보셨잖아요. 그러면 상담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이제 그 성격적인 측면들은 갖고 태어나시는 측면들이 많아요. 그죠? 그러면 성격이 좀 강하지 않고 조금 이렇게 좀 약하거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죠? 먼저 강화시킬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죠?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든지 가족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측면들을 좀 더 불러일으켜주고 확인시켜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 그 어려움 현재 내가 어떻게 지금 극복하고 있고, 그리고 미래 내 미래는 어떻게 바뀌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정리하면서, 그죠? 그 속에서 의미를 찾도록 도와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프로그램상에 녹여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지 재구조와 생각을 바꾸고 또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잠깐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볼까? 우리가 그래서 요즘에 그 아이들도 아 망했다 이런 말 많이 해요. 폭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말도 사실은 고쳐야 되고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헤쳐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지혜를 모아보고 생각을 다시 짜보는, 그죠?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데 필요한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다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이제 찾도록 하는 거죠. 자, 희망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 안에 등불을 켜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항상 그, 심리학에서 보면 그 아들러라는 학자가 계신데, 우리 앞에 단추가 항상 두 개가 놓여 있다 그래요. 우울이나 부정적인 그런 그 감정을 선택할 수 있는 우울 단추. 또 하나는 행복 단추예요. 그러니까 항상 삶은 선택인데 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런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하나 해야 될 게 뭐냐면 심리적인 과거 정산이에요. 그 많은 외상 경험을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그 불면증에 시달리시고, 그러니까 뭐 악몽도 꾸시고, 그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이렌 소리 나면은 접시도 깨뜨리고 놀래서 이렇게 어려워하는 이런 분들을 위한 뭔가 조금 더 다른 차별화된 그런 상담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일 시대를 향해서 우리는 걸어갈 거예요. 크든 작든. 근데 이제 먼저 사실 우리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선구자라고 생각을 해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앞에 이제 북에서 온 식구들이 오셨을 때 그분들을 활짝 꽃피워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그런 따뜻한 마음의 한 자락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조금 더 통일 시대로 가까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손에 손잡고 작은 관심을 나누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활짝 꽃피우는 그런 마음을 오늘 마음 한 자락 가슴에 담고 가시기 바래요. 네, 여기서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